주남류가 열렬히 사랑해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탔던 비행기가 남태평양 한복판에서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죽었습니다. 딱 이 한 사람 남겨놓고요. 이 남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물고기 잡고 과일 따먹고 바위 틈에 운신하면서 4년 동안을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약혼녀 다시 만나리라는 열망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아가 표류하다가 지나가던 상선에 구출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간 그 고향은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던 약혼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식 올리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 그 약혼녀를,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약혼녀를 멀찍이서 몰래 훔쳐보던 이 남자는 미칠 것처럼 절규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약혼녀를 다시 만나고 불쑥 나타나서 그 가정을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자기 하나가 잊어버리면 될 텐데,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에서도 그는 약혼녀를 사랑하고 만날 열망과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4년의 삶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하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인생 살아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 조건이나 혹은 요소들로 짓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저 하찮은 풀포기 하나라도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인생은 밥이 없어도 못 살지만 사랑이 없으면 더욱 못 삽니다. 물 못 마셔도 살 수 없지만 사랑이 메말르면 인생이 살아갈 목표와 그리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들이 그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확신과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 상처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세월이 약이라 세월만 지나가면 다 낫는다. 그런데 사랑하는 날수만큼이나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확신까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가정, 부부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그래서 살아서 사는 것일 뿐, 교회 안에서도 자살도 이혼도 이제 낯설지 않게
들려지는 것, 아픈 거 아닐까? 질문해 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행복할 수 없을까?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 똑똑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를까? 이유가 뭘까요? 한평생 그렇게 깨진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돌보았던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한평생의 경험을 바로 이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많은 가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 내용은 아주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다 품하시지. 자신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 품앗이 계산적 사랑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에 참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지으셨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고 인생들 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되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시멘스의 얘기처럼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못 믿어요. 그리고 받아본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장사하고 투자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두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지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조건적으로 판단해서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그게 더 큰 비극이지. 진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서글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것도 비극이겠지만 사실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고 사랑받지 못한 고독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난하며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냐 하는 거죠. 언젠가 아마 오래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글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글 중에 나오는 얘기죠. 안양교도소에서 곽 목사님이 그 재소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소망교회에 쫓아온 겁니다. 아, 광 목사님이 나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 주었으니까 내 인생 책임지라고. 직장 소개해달라고. 일자리 찾으러 온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사가 출소자 나오면 그 뭘 믿고 그 교도소에 가서 세례 한번 준 것밖에는 없는데 뭘 믿고 그를 취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살펴보고 해야 할 텐데
사무실에서 난감해가지고 어쩔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지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사랑 사랑 외치는데 무슨 사랑이냐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빨강렁이를 고아원에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코빼기도 구경한 적이 없다고. 지가 낳은 자식을 내버리는 세상이 무슨 사랑이냐고. 나는 그 고아원에서 자라서 14살 때 고아원 담장을 넘어 오늘날까지 방탕하면서 살아왔는데 전과 7범이요. 내게 무슨 사랑이 있겠냐고. 그 얘기를 멀찍이서 듣던 광 목사님이 그를 불러가지고는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 잘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 사랑하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런단다. 하지만 너는 너하고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그 피덩어리 너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에서 젖 먹이고 옷 입히고 14살까지 키워준 거 아니냐. 그냥 내버려뒀으면 넌 죽을 텐데. 누군가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네가 14살까지 살았어. 그 이후에 네가 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이래도 네가 사랑을 안 받았다고? 너는 보통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거야. 그렇지 않냐? 이 말을 들으면서 젊은이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아원 원장, 자기를 아껴주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던 보모 아줌마들 기억이 난 거죠. 그러더니 엉엉 목을 놓고 울다가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더니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광 목사님 불렀습니다. 아이 젊은이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나도 남에게 한번 사랑 베풀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지.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격지심에 아파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도 비극이지만 사실 더큰 비극은 분명히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에도 그걸 모르고 나는 고아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그 말이에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든 알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팍 뭉클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끼지 않고 줄수 있을지 몰라요. 재산을 톡톡 팔아가지고 한평생 내가 번 돈, 대학 기금에 한 10억, 20억, 뭐 그런 아주머니들도 있지 않아요. 다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섬기라고 이 목사의 직을 30년 이상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만일 6.25 전쟁과 같은 사건이 터져서 저보고, 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 죽어라. 그러시면,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도망갈까요? 예, 한 20년 살아보니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예, 아직 20년 못산 사람들이 태반이라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르지요, 사람이라는 게. 죽음 앞에 코팍 오면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건 난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니까 죽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사이고, 그게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니까요. 당연한 것이지요.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못할 게 있어요. 못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다면, 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러면 너는 딸 둘이지 않냐? 둘 중에 하나만 나를 위해 희생하면 안 되겠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되겠는데요. 그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딸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나할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감히 반항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할수 없지만 그러나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지.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거룩하게 잘살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지멋대로 살던 그때에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지.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 명강을 듣고 난 학생들, 신학생들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러지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좋은 신학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연구를 무진장 많이 하셨는데, 한 평생 연구하신 신학적 진리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쉽게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없냐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평생 연구한 연구의 결과를 한마디로 쉽게 간단하게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해요? 근데 칼 바르트가 그 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미소 짓더니 노래를 한곡 불렀다고 그러죠.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영어 가사는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신학 핵심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끔찍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산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둘씩 짝지어가지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둘씩 짝지어요. 저를 보고 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딱 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믿어주세요.
믿어 주세요. 2000년 전 오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다가 마침내 금요일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쯤에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뭔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죽어가시면서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랑의 희생, 사랑의 역사, 사랑의 사명, 이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지금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오늘 이 아침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 왜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앗이 사랑만 하면 대가를 바라니까 꼭 사랑하다가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달고 사랑해요? 아, 이놈 커가지고 나중에 나 효도하게, 나 늙었을 때 밥 먹여줘야 된다, 그런 의도 가지고 자식을 키우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서 자식 놈 밥 얻어먹으려는지 몰라도 키울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부분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이놈아 나한테 효도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빛을 발해요. 부모의 사랑은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효도 바라자고 자식 키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몽땅 다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잘 키우고 건강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람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노후 살아야죠. 근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요? 자식들 바라보지. 야, 가져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부모가 짐이 돼버렸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도 아니고 자식의 효도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5월달 가서 어버이 주일날은 효도하라고 또 설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 여러분, 효도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냥 조건 없이 주라고요. 조건 없이. 거기에 진정한 참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주고 주는 것뿐이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바라지 마세요. 아내에게 바라지 마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동원되는 레퍼토리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죠?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은 다 성숙해서 그런 말 안 하는가 봐요. 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요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 요거 다 재고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 손해봤어. 억울해. 그렇게 살래요?
자, 받은 거, 준 거, 딱 계산해서 수지타산을 매기는 건 이게 장사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는 그런 거 장사하지. 집안에서 왜 그런 걸 장사를 해요? 왜 투자하세요? 그냥 사랑할 뿐이지. 그냥 사랑해요. 엄마 새가 자기 입에다가 다그 벌레 애벌레들을 다 먹고는 날라와가지고 토해내서 새끼들에게 다 먹여요.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래요. 꼴딱하고 넘기면 지거 아니에요? 안 넘겨. 지 배고파도 토해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어버이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의 엄마, 애미들도 끔찍해요.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자, 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팔에 힘 낳고 푸르륵 하고 날아가요. 어미새가 야 임마 이리 와 효도하고 가. 그런 어미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도 안 돼. 그런 새는 없어요. 미물도 그렇거늘. 잘 가. 행복하게 살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의 존재인 우리 인간 부모들이 자식에게 뭘 바래요? 뭘 계산해요? 그냥 줘요. 주고 주고 주다가 다 죽어 떠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아닐까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80이 넘으셨습니다만 아주 크게 사업하시던 분이죠. 너무 사업을 잘 하셔서 뭐 북한 땅에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많이 퍼주고 오셨던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 밑에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을 아들보다 더 끔찍히 여기고 믿었던 사람한테 자기 그 엄청난 기업체를 다 맡겨놨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툭툭 다 팔아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 기업체에 와요. 홀랑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몇년 뒤에 다시 회복을 하시기는 하셨더만 다른 일을 통해서 그때의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뼈아픈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제가 배운 신앙적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대상일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두시는 분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어주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지, 의지할 사람 못해요. 한 마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빌어보라. 산모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아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크게 해주십시오.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왕자병에 걸려서 그는 전혀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한창 피폐해져 버린 중년의 어느 나이에 엄마에게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소원을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간곡히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죽는 길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사랑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주 예수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끈기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